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서 화엄경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다른 경전보다도 분량도 많고 또한 그 설법의 내용이 가장 심오하고 최고 최상이기 때문에 화엄경은 대승 경전 중에 최고 경전이고 최상승 법문 중에 가장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야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강원에서도 화엄경을 공부하는데 옛날에 몇 년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짤막한 한 시간 이내에 이걸 설명한다고 보니까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수도를 6년 이상 가셨죠. 다른데 보면 한 1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좌우간 수년 동안 만성천자 임금의 자리를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출가 수도를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보다 부귀 복락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것을 구하시려고 출가해서 도를 닦으셨습니다. 이 어두운 이 지구상에 그야말로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나벌 8일 날 성불을 하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7일이면은 성도 제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최초에 설법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고진멸도 사제법을 연설하시기 전에 바로 부다가야 가보신 분은 있죠. 인도에 중인도 마가다국 부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셨는데 그 성불하신 직후에 바로 설법을 안 하셨어요. 2주일 내지 3주일 동안 주저했습니다. 법화경에도 나와 있죠. 내가 깨달은 진리는 최고 최상이고 가장 심오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또한 말을 해본들 내가 말한 이 진리를 누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지는 27일 동안 37일 동안 가만히 사유하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설법을 해보았자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을 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생길 거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은 사막도 직행합니다. 사막도는 아시죠? 지옥아지 축생. 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설법을 하지 말고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신 거요. 그 말씀이 법화경에도 나와 있고 다른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과거 전생연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여러 보살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무득 금강장보살, 그러한 여러 보살들과 또한 제석천왕, 대범천왕 할 것 없이 과거의 서가열의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도반들이, 쉽게 말하면 도반들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벗은 도반보다 더한 벗이 없어요. 그분들이 수만 년 만에 지상에 서가열에께서 부처가 되셔서 출해를 가셨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불쌍한 중생들을 그냥 외면하고 열반에 드시면은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큰 불이익이 있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백천만금 난조우요. 임금은 몇 년 만에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도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 몇 년 있으면 많이 나오지만, 만고에 부처님이 나오는 기간은 굉장히 장원합니다. 과거에 가섭 부처님이 나오신 후로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실 건데, 미륵 부처님은 서가열의 부처님 이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많은 시일을, 많은 해를 경과해야만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과거의 보살행을 수도 없이 많은 몸과 목숨을 버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여러 보물까지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도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육도만행, 보살의 만 가지 수행과 만 가지 덕을 쌓아서 비로소 성불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인도에 나오시는데, 지금은 불기 2,500 뭐 얼마라고 하지만은 제례 동양식으로 보면은 3,000년이 넘었어요. 갑인년 4월 8일 날 나오셨으니까 3,000 한 갑을병 벌써 3,043년입니다. 옛날 불기로 보면은. 그렇게 오랜만에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냥 가셔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중생들을 불쌍히 보셔서 설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 윤회를 하셔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윤회를 했어요.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내가 깨달은 법은 매우 최고 최상이고 심오해서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설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쾌히 승낙을 하셔서 법회를 연 것이 최초 하엄 법회라이고, 법화경은 그 다음 다음 교육자 몇십 년 후에 설법하신 거죠. 법화경이나 열반경은 최후에 설법하셨고, 금강경이나 반야경, 대반야경은 중간에 설법하신 거고,
화엄경 다음에는 아함경을 연설하셨던 거요. 그래서 화엄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이 화엄법회를 시작할 때 한 40여 여러 종류의 대중과 또 그 밖에 기회에 수많은 하늘 천신들 또는 천왕들, 사천왕, 제석천왕 할 것 없이 심지어 물에 사는 바다 귀신, 물귀신, 산의 산신, 조왕대신까지 다 참석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나중에 참석했지만은 인간은 모르고 있으니까. 귀신 세계에서는 저런 천왕들이나 보살들은 더 지혜가 밝으시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와야지 소문 듣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신 최초 그 80권 화엄경 중에 품은 39품인데 그 중에 최초 품이 세주 묘원품이라요. 세주 묘원품. 법화경의 서품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품은 종류별로 품종, 품류별로 분류를 한 것이 80권 화엄경에서는 39품이요. 거기에 최초 나온 것이 세주 묘원품이라 그 말이죠. 60권 화엄경은 그 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번역을 세간 정안품이라고 했어요. 세간 정안이란 것은 세간은 세상을 말한 거죠. 세간살이 세상.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안목을 가진 그러한 성인들이 모여서 법회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서 세간 정안품이라고 했어요. 세간이라는 인간 세자, 사이간자, 정안은 청정한, 청정할 정자 또는 눈안자, 정안품, 세간 정안품이라고 했는데 80권 화엄경에서는 세주 묘원품이라 했습니다. 세주란 말은 세상의 제일 임금이 되는 군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주 묘원품이라 묘할묘자 장엄이라는 엄자 화엄경이라는 엄자죠. 세주 묘원품이라 세주들이 묘하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장엄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세주는 부처님도 최고의 세주고 기회에 하늘나라의 모든 사천왕, 제석천왕, 야마천왕, 도솔천왕 모두 저 색구경 천상 천왕까지 모두 다 세주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천신들도 세주의 역할에 들고 있죠. 그런 분들이 이 화엄법회를 모두 그야말로 백천만 것만의 서가열의 부처님이 성불하셔서 화엄법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주들이 이 화엄법회를 묘하게 장엄했다. 미묘하게, 기묘하게, 신묘하게 잘 장엄했다라고 해서 세주 묘원품이라요. 이 산승에 오늘 설명할 부분이 세주 묘원품이라요. 세주 묘원품.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군주들, 세상의 가장 주체자, 주동이 되는, 주제자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묘하게 화엄법회에 나타나서 이 화엄법문을 묘하게 장엄했다라고. 그래서 경 이름이
대방광 불하엄경입니다. 대방광. 그 전에 내가 여러 번 다른 절에서 통도사나 기타 저 대구 동화사나 뭐 다른 절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러 곳에서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내용으로 된 것이 바로 하엄경 세주 묘원품이라요. 그래서 세주 묘원품에서는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여러 천왕들, 천주들, 천신들, 인간의 하엄성중이라고 하지요. 하엄성중. 하엄성중들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한 것이 세조 묘원품에 나와 있어요. 여러 권이에요. 책 권수가 여러 권인데 부처님과 부처님이 쌓으신 그 공덕, 덕을 부처님 덕을 찬송합니다. 기독교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죠. 그게 바로 세조 묘원품에서 그 찬양,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을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따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우선 대표적인 하나만을 말하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불신이 충만업없게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부처님 몸은 부다가야 조그마한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과 보신은 충만업법계라 우주법계 가득 충만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의 앞에 널리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수연부감 미부주나 인연을 따라서 모든 중생 앞에 다 감응을 해서 나타나요. 달은 하나 있지만은 물이 있는 곳이나 투명체가 있는 곳에는 밝은 달의 그 빛이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모든 중생 앞에 감응해서 나타나지만은 이항 처차 보리자라. 그렇지만은 항상 이 부다가야에서 보리를, 보리는 깨달음 또는 도, 반야치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가 필발라순데 그 나무를 서가열의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그 다음으로는 나무 이름이 바뀌어서 보리수입니다. 보리를 성취하신 도를 이루신 깨달음을 이루신 그 나무라고 해서 필발라수가 보리수로 바뀐 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할 때 나무도 성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부처님이 성불하시니까 부처님이 계시던 그 땅도 부다가야예요. 가야산인데 정각산이라고도 하고 정각산은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산 이름이 정각산이요. 상두산인데 코끼리 머리와 같이 된 산인데 산도 지역 이름이 바뀌어서 부다가야산입니다. 가야산. 부다가야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성불했어요. 무정물까지도. 산천 초목이 다 성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다가야를 떠나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불교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중인도 마가다구 부다가야에 많이 가서 참배하고 있죠. 나도 한 번은 가봤어요. 부다가야 나는 한 번 가보고 저 네팔은 두 번 가보고 나는 여러 번 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보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본 데는 중국을 제일 많이 가봤는데 중국은 문화네. 우리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하고 지역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관계가 깊다 보니까 중국은 많이 가고 세계여행은 한 30여 국 갔지만은 부다가야는 한 번만 딱 가봤어. 한 번 가볼 때 내가 꽃감을 고향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꽃감. 그 꽃감은 유난히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다른 꽃감보다 아주 달아요. 그 꽃감을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꽃감을 준비해가지고 고향 올린 적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처음 성불하신 후 법회를 연 것이 바로 제주 묘원품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80대에 열반에 드셨다라고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도 없고 부처님의 모양을 얼굴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지만 하엄경 진리에서 본다면은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상주 불멸이라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법화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열반경에도 나오고 능가경에도 나오고 다른 대승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사모하고 염불하면은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이 범어사 보재류에도 계시고 여러분은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몸을 하엄경에서는 열 가지 몸으로 보통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한 가지 명칭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몸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만 해도 천수천안이라고도 나오죠. 손이 천 개고 눈이 천 개고 84,000 석가라수, 84,000 모다라비, 84,000 청정보모, 관세음보살도 수도 없는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더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관세음보살보다 더 뛰어나신 몸이 무궁무진한 수많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보통 하엄경에서는 집약해서 열 가지로 말해요. 보리신 복덕, 유세 복덕이 뛰어나신 그런 부처님 몸, 여러 가지 그런 공덕의 몸 또는 법신, 보신 그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상 열의 십신을 말을 하는데 열의 십신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염불하면은 열의 십신이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범어사 보재루를 찾아오셨으니 이 보재루에는 특히 여러 공동이 공업으로 부처님을 연모하고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염불하는 이 마음이 한 자리에 엉겨 있으니 이 자리는 더욱더 말할 수 없는 부다가야에서 세주 묘원품에서 설법하신 그 법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요. 이 산성은 부처님의 즉 말하면 경전에 설법하신 그러한 만분의 일독 못되는 조그마한 그런 가이드같이 조금 소개를 하고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또 개송이 어떤 개송이 있냐면은 약인욕식 불경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어 한다면
당정 기여 여호공하라. 마땅히 그 자기 의식을, 자기 뜻을, 생각을 깨끗이 하기를, 청정하게 하기를 허공같이 하라. 허공이라서는 텅 비고 지극히 광활하고, 허공은 모양도 없지요. 걸림없고. 낙인 욕식 불경계,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알고자 하면은 자기 마음 생각을 청정하게 텅 비워서 허공같이 하라. 본래의 마음자리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자리요. 본래의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비고 밝은 거요. 나는 굉장히 간결하게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허명. 비고 밝은 거란 말이에요. 비고 밝은 것은 우리가 망상을 일으키고 잡념을 일으키니까 뭐가 지저분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뿍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본래의 마음 본체 순수하고 청정하고 바로 그 자리는 말할 수도 없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불가사의한 그 마음 자체는 텅 빈 거요. 허공같이 빈 거요. 허공도 그 마음에 비교하면은 마음을 못 따라가지요. 그러나 다행히 허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의식을 청정히 하기를 허공같이 하라. 그 다음에 원리망상 급제취하여, 허망한 생각과 온갖 마음의 갈등,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마음이 물욕 탐진치 삼독다위로 자꾸 흘러가는,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을 멀리 떠나라 말. 영신 소양 개무연이나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이 향하는 바가 다 걸림없게 하라 말. 원효대사께서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귀족 출신으로 승려도 고승이시지만은 도가 높으신 스님이시지만은 당신이 계시는 조그마한 토굴을 무예암이라 했어요. 걸림이 없는 암자라. 없을 못자 걸리랬자 무예. 그리고 무예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염불을 가도록 불교 포교를 했습니다. 원효대사요. 그래서 여기도 원효함이 있죠. 범어사에도.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다 하엄종을 신라 땅에서 처음 여신 가장 도가 높으신 큰 스님이라요. 그래서 무예란 말이 걸림이 없다는 그 말이 하엄경에 나옵니다. 시편문 도리가 다 걸림이 없는 도리고, 육상무예 여섯 가지 그 상태 육상무예도 다 걸림이 없는 도리고, 부처님이 되면은 걸리는 게 없어요. 팔지보살만 되어도 색자재 물질의 자유자재를 해요. 걸림이 없다만. 구지보살이 되면은 심자재 마음도 자유롭게 걸림이 없다만. 불교에서는 무예자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유자재하다는 말.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속박되고 집착이 있고 망상이나 잡념을 일으키면 그러한 성능을 다 상실하게 돼요. 본래 비고 밝은 그 마음 그 자리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걸림을 벗어납니다. 속박을 벗어나요. 무예라요. 그래서 이무예, 사무예, 사사무예 뭐 그런 것이 하엄경에 나오죠. 현실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은 사무예의 도리고, 현실보다 이상 진리에도 걸림이 없는 도리는 이무예고,
진리와 현실이 걸림이 없는 것은 이사무예고, 또 현실과 현실이 걸림이 없는 그러한 도리는 사사무예요. 가음경에 열 가지 무예도 나오고 네 가지 무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나 여러 가지 우비곤에 그야말로 나고 죽고 하는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게 다 걸림이 있어서 그렇죠. 걸림이 없는 무예의 도리에 가서는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심소양 계무예라, 마음으로 하여금 향하는 바가 모두 걸리는 것 없이 해라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걸리죠. 욕심 안 부리면 걸릴 것도 없고,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불쾌감이 나지요. 며느리도 밉게 보면은 벗은 티는 뒤꿈치도 보기도 싫고 앞발 발꾸락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고부질이 같이 안 사는 데가 많죠. 그래서 참 노인들한테 배울 지식을 젊은 애들 못 배워요. 기가 막히죠. 핵가족 시대가 좋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그 결점이 좋지 못한 것이 많이 투반되고 있습니다. 걸림이 없는 것은 비고 밝은 그 마음 자체, 허명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고 보면은 허공같이 텅 빈 거요. 허공에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나 비행기도 허공에는 날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 같이 속력이 대단한 거라도 전선줄만 부딪혀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걸려서. 그래서 높은 그 고압선에는 둥근 이렇게 축구공처럼 배구공처럼 이렇게 달아놨죠. 그거 보고 거기에 무슨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허공은 텅 비었기 때문에 새도 걸리지 않고 비행기도 걸리지 않고 헬리콥터나 구름 안개도 걸리지 않죠. 허공에는. 본래 마음은 허공보다 더 빈 자리요. 그리고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바로 마음이라요. 허명이라. 그래서 신신명의 삼조 성찬대사께서 허명 자조하여 불로 심력하라. 비고 밖에 스스로 항상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서 반조를 해요. 외계 다른 자기 주관 외의 객관의 세계에 마음이 거기에 흘러가고 쏠리지 않고 자기 주관의 비고 밝은 그 마음 자세에서 항상 비추어 보라 그 말이죠. 그 방법이 바로 염불이고 참선이고 기도고 모두 경을 보는 것이고 마음 닦는 방법이라. 요즘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건 많이 말하고 있죠. 명상한다. 명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명상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눈 감고 가만히 거둘명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뭐 생각할 필요 없어. 사람이 깊은 잠에 들기 전에는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생각을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십지품에서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 어떤 수행을 하느냐? 염불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보현 행원품 40권 마지막 보현 행원품에도 선제동자가 53선지시에게 법문을 다 배웠지만은 최후로 보현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성불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염불법을 말씀하세요. 명상보다는 염불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염불도 명상식으로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운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말을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는 불가사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리요. 그것을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엄경 진리만 깨우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임금보다도 더 좋고 부귀영화보다 더 좋고 아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엄경에 하도 깊고 심오하고 알기 어려워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특기가 있는데 그 특기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맨 입으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국회의원 되거나 대통령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다 그 마치 복을 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을 들이면 되지 말라도 되는 거지만 그냥 맨 입으로 아무 불로소득으로 할라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최고 최상 부처님이 되는 그 법을 그저 쉽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보살도를 닦으실 때 하엄의 즉 말하면 도를 성취하시기 전에 난행고행을 많이 했어요. 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위법망구라 법을 위해서는 자기 몸과 목숨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법을 소중히 여겨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얻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명료한 법은 허명이라 허명, 비고 밝은 거. 염불도 허명 자세에서 염불하면 되고 참선도 비고 밝은 데서 하면 돼. 내가 처음에 신신명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가 징도관은 굉장히 여러 번 강의하고 좋게 여겼는데 신신명 역자배기로 뭐 별것 있냐고. 지도는 문안이라 유염관태기니 뭐 내가 줄줄줄 다 외우기는 외웠는데 별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신신명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모든 경전의 진술을 신신명의 승찬대사가 말씀하셨다. 승찬대사는 과거 전생에 인도에 누구로 태어나셨냐면 승가란제 존자로 태어났어요. 삽담조사 중에. 그 전에는 바라왕 부처님이시고 승찬대사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승찬대사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조주스님으로 태어났었어요. 조주스님 아시죠? 참선할 때 이먹고나 구자 무불성이나 정전 백수자나 만법귀일 화두를 말씀하신 화두 가장 원조가 쉽게 말하면 조주스님이요. 조주종림선다. 그런데 수행 방법을 허명자조라고 하는 허명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물론 다른 경전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그걸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과연 참 성인 중에 성인이시다. 신신명 마지막에 신심은 둘이 아니오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라 그렇겠죠.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헷갈려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는 것은 올바른 신심이 아니다 말이야. 유마경의 불이법과 불이법문 둘이 아닌 법문과 같이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믿는 마음이다. 불교의 신심이다. 신심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신심이다. 신심명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심이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둘이 아닌 거죠. 한 마음은 비고 밝은 거요. 비고 밝은 것이 한 마음이라요. 한 마음이 정말, 그래서 하엄경 제일 첫 마리가 십진법문이요. 열 가지 믿는 법을 설명했죠. 십진 다음에는 열 가지 법문은 열 가지 성립이 되는 십주법문이고, 또 그 다음에는 집행법문, 열 가지 수행하는 집행법문이고, 그 다음에는 십회향, 열 가지 회향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는 십지, 열 가지 안정된 제대로 기지를 구축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잘 성립하는 열 가지 땅, 따지자요. 땅 없으면 못 살죠.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 땅 없이 한번 살아봐라고 하면 못 살겠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전부 다 땅에서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땅 위에서 벌죠. 비행기 타고 가도 비행기도 지구권 내, 내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허공도 이 땅 대기권, 대기권에 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 중에 지장보살이라는 보살이 따지자 간풀장자 있죠? 부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하실 때 최초 설법하신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요. 어머님 은혜가 얼마나 치중합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 설법하시는 경이 지장경이면 알아보셔야 되죠. 그래, 땅, 열 가지 땅, 그런 땅과 같은 그러한 법문이 십지법문. 그 다음에 십지를 넘어서 미륵보살처럼 등각보살이 되면은 십일지요. 다음에 곧 성불하는 거. 그런데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는 거요.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느냐? 염불 수행을 해요. 하엄경에서는 열 가지 십법계를 말합니다. 범부 세계를 삼계 육도 중생이라고 여섯 가지로 말을 하고, 성인의 세계를 네 가지 사성, 네 가지 성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은 모르는 분에게는 궁금하실 거요. 열 가지 법계. 하엄경 마지막 품이 법계 품이 나왔죠. 입법계 품. 불 좀 조금 타주세요. 물하고 땅하고 공기하고 참 좋은가요? 그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 요건이요. 그런데 뭔 이야기 하다가 좀 말이 빗나갔죠? 입법계품. 입법계품이 이제 마지막 80권 마지막 품에 나옵니다. 법계에 들어간다. 입법계라고 해도 거기에 입법계품은 열 가지 십법계에서 보살법계나 부처님 법계 외에는 필요치 않아요. 십법계라고 할 때는 지옥도 법계요.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도 법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면 여섯이지요. 육법계지요. 그 다음에 그 육범의 세계를 여섯 가지 법계라 하고, 사성의 세계는 성문, 연각, 보살, 부처, 그렇게 말합니다. 성문이라서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아 들어가는 고진멸도 사제법을 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한 성문, 소리성자, 들을문자, 부처님의 설법 음성을 듣고 도에 들어간다 해서 성문법이라 하고, 성문승, 성문오법계. 그 다음에 연각, 연각은 독성님,
나반존자님이 연각에 해당되죠. 12가지 인연법을 듣고 12가지 연기법을 관찰해서 도를 깨닫는 분은 내나 아라한이지만은 아까 성문 아라한보다 좀 차원이 높아요. 연각은 벽지불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성문 연각 그건 소승불교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법계 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모두 다 지장보살 보살이죠. 통진보살도 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가 부처님 불법계 그러니까 입법계는 보살의 법계에서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는 법을 화엄경 마지막 80권에서 입법계 품을 천재동자가 등장해서 천재동자가 문수보살을 통해서 설법을 듣고 53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해 가지고 55위의 법문을 다 성취해서 일생에 성불하는 그러한 설법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하음경 법계에 들어가는 품. 그래서 법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도 결국에는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비고 밝은 거. 마음을 텅 비워서 망상, 잡념, 갈등, 불안, 공포 그런 거 다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흑치범지가 부처님께 꽃을 두 손에 들고 공양을 올리러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흑치범지라는 범지니까 저 바라문교의 수행자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유덕을 흠모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해서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쪽 손에 꽃을 들고 왔어요. 꽃다발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놓아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왼쪽 손에 든 꽃을 놓아버렸죠. 또 부처님이 놓아버리라 두 번을 재차 놓아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 꽃도 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세 번째 놓아버리라 했어요. 그때 극치범지가 당황한 거예요. 양쪽 손에 들었던 꽃다발을 다 놓아버리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고 무엇을 놓아버려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양쪽 손에 들었던 꽃을 놓아버리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부처님이 놓아버리라고 세 번을 말씀하신 그것을 그 흑치범지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양쪽 손에 든 꽃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육근과 밖으로는 육진과 또 중간은 육식 이러한 육근, 육진, 육식 18개죠. 그 18개를 다 놓아버리라 말. 욕할 때 18놈 하고 뭐 18 그저저 36개 못할 바에는 18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는 이제 육근 있죠. 눈, 귀, 코, 허여, 몸뚱이까지 또 중간에는 눈으로 보고 볼바의 대상 빛깔, 색성, 향미, 촉보 그저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놓아버리는 차원에서 보니까 빛깔도 소리도 다 없다라고 했죠. 무색생형 이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뭐 그거 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또 눈으로 보는 빛깔도 없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청각은 소리죠.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냄새 또는 뭐요 안의 비설 혀로 맛을 보는 음식의 여러 가지 짭고 맵고 달고 하는 그런 미각과 미진 몸으로 느끼는 춥다 더웠다 까끄럽다 미끄럽다 보드레를 바르면 보드럽죠 그건 다 촉각이요 그런 것까지 또는 색성 향미 촉 법 법은 자 선악시비 좋은 걸 생각하거나 나쁜 걸 생각하거나 착한 마음을 내거나 나쁜 마음을 내거나 과거를 연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현재를 생각하는 게 다 법진이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육근과 여섯 가지 감관 육근과 또한 육식 여섯 가지 인식의 주체 육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또한 색성 향미 촉법 색진 성진 따위 그런 걸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중간에 내적으로는 육근과 중간은 육식과 또 밖에는 외부에는 육진 이걸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극치범지가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놓아버리는 거요. 놓아버리면은 지극히 편안하고 거기에는 구의 속박이 없는 거요. 구의 속박은 마음에 무엇 집착하고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요. 죽을 때 수의에 주머니가 없죠. 호주머니. 호주머니가 없는 것은 가지고 갈 게 없지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호주머니 필요 없다 해서 수의를 만들 때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지요. 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의를 입는다면 호주머니 있어도 좋다 하는 무슨 뜻이야. 나는 놓아버릴 것도 없어. 또는 넣을 것도 없고 평소에 필요할 때는 넣다가 그런 거 관심 두지 않는다 말이야. 관심 두지 않으니까 수위에 호주머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게 없다 나는.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본래 텅텅 빈 자리 그러면서도 지극히 밝아요. 마음보다 더 밝은 것이 없어요. 태양과 전기뿔이 밝지만은 이것도 마음이 태양보다 전기뿔보다 더 밝기 때문에 밝은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그 마음 속에서는 제대로 밝은 것을 의식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지요. 아미타불을 아미타를 번역하면은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한량없는 빛이 있고 시간적으로는 수명이 수억만년을 살아도 수명이 다하지를 않아요. 무량수. 그런데 아미타불의 광명을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것은 당연해요. 이 우리의 육안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어두운 것도 못 보고 지옥세계 흑암지옥은 지극히 어두운데 지옥 지금 못 보고 있죠. 또 부처님의 광명은 태양의 몇십 배, 몇 백 배, 몇천 배 그렇게 밝은 광명이 있지만 못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귀도 그렇죠. 지극히 작은 소리 못 듣죠. 먼데 저 개미가 마당에 기가는 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못 듣지 않아요? 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비행기 한 대만 떠도 윙윙 하는데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못 듣죠?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고막이나 청각이나 이런 시각이나 그래서 무한의 진리, 무한의 광명 한량없는 아미타불의 광명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느냐? 연불산매를 성취해서 연불해가지고 아미타불을 칭견할 때 그때 아미타불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방광이 돼요. 대방광 불화음이 됩니다. 아미타불을 칭견해서 아미타불과 같이 될 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대방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 진리를 말합니다. 마음이 위대하고 가장 말할 수 없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대라고 했고 지수화풍 공견식보다 더한 것이 대요. 그리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마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어요. 모든 법을 항아 모래수보다 더 많은 모든 공덕의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얼마도 못했는데 겨우 이제 뚜껑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광활하고 지극히 높고 그래서 부처가 되면 대방광이 돼요. 그래서 대방광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보살의 육도 만행의 꽃을 피워서 마음꽃을 피워서 마음꽃이 결실을 할 때가 불화음이요. 그러니까 대방광은 부처 이름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자리, 법어 진리자리를 대방광이라고 한 거요. 어떤 분이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대방광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해제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방광은 대승경전에 다 나와요. 하엄경만 있는 게 아니로. 대승경전에 대방광이라는 말은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다른 대장경에도 대방광이라는 그 세 글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방광의 진리는 비고 밝은 마음자리. 내가 처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 못하고 이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걸 화엄경에서는 보강명지라고 해요. 보변 타당성 그 열불보자에다가 빛날 광자 밝을 명자 보강명지를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십밖에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나 지옥 중생도 그 마음자리는 있는데 잘못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만이라고 지옥에서 거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성불할 때가 없어.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야 성불한다라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 참 고마우신 분이죠. 그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지옥 중생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오입법문이 전부가 다 80권 전체가 오입법문이고 오입법문이 칫바람일에 벗어나지 않고 칫바람일이 사무량 자비희사 사무량에 벗어나지 않고 사무량이 바로 자비와 지혜에 벗어나지 않고 자비와 지혜가 그 가장 핵심 본체가 보광명지라요. 보광명지는 아까 내가 설명한 비고 밝은 마음자리, 비고 밝은 마음자리 그 자리가 보광명지입니다. 그것을 이 설명하려고 하엄법회를 연 것이 최초 그 품이 세죽려운품입니다.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감사합니다.